아무래도 2020년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은 함께하는 농협 인상을 수상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고요. 함께하는 농협 인상을 수상하면서 또한 더불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2020년도에 개발하였던 신상품 2플러스 종신보험이 출시됐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 이유는 그 상품이 또한 많이 판매돼서도 그렇기도 하지만 현장과 같이 호흡하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해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2021년에는 제 개인적인 가장 바람은 코로나가 이제 빨리 끝나고 자유롭게 예전처럼 일상을 회복했으면 가장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고 제 나름대로의 계획은 개인적인 계획은 아무래도 이 업무를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쌓기 위해서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자격증을 빨리 좀 취득을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2021년은 방금 선물 받은 머그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선물 받은 머그컵에는 제가 무엇을 담느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2021년도에는 저희 모두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처음 시작의 해, 앞으로를 준비하는 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021년은 방금 선물 받은 머그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농협생명 파이팅! 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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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은 협력이다. 축제다. 희망이다. 변화이다. 기적이다. 비상하는 한 해로 회복입니다. 도전이다. 디지털입니다. 현장이다. 초월하고 이루자입니다. 희망이다. 리뉴얼이다. 경국점이다. 새로운 일상과 도약입니다. 만남이다. 머그컵이다.